자, 이번 순서는 후보들의 리더십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이 후보들께서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며 자신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리더십 측면에서 어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후보당 발표 시간은 1분이고요. 그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후보들은 그 후보에 대해서 1분 동안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을 받은 발표한 후보는 또 역시 1분 동안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요. 순서에 따라서 오세훈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새로 선출되는 대표는 무능한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그리고 무너진 보수를 재건해야 될 역사적 책무, 참으로 중요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 중차대한 자리는 쉽게 훈련받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 이 중대한 리더십은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아서 교과서를 몇 권 뗀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선거에서 이겨도 보고 져보기도 해야 갖추어지는 그런 능력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이회창 총재를 모시고 전국을 돌면서 대선을 뛰는 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선거를 다 거친 제가 아마도 많은 경우의 수에 대비할 수 있는 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정권을 가져와서 두 분 전직 대통령 정확하게 공과를 평가받고 그리고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리더십 비전 발표에 대해서요. 이제부터는 김진태 후보가 1분이라는 시간 안에 오세훈 후보께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오 후보님의 중도표 흡수론, 중도 확장 이거 자꾸 말씀하시니까 진짜인 줄 알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제가 한번 이거 제대로 한번 좀 짚어보겠는데요. 중도표 흡수론이라는 거는 본래 이런 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정치사적으로도 강력한 여당 혹은 더러 야당이 하더라도 다수당일 때 얘기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수세에 몰린 야당이 중도를 확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 역사상 중도가 그렇게 득세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다 보더라도 중도 통합론이니 뭐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게 중도가 유리하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승리를 했겠죠.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이념이 확실하다는 것, 멋지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게 오지, 우리가 중도로 간다고 해서 중도가 표가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 오세훈 후보 1분 안에 답변해 주실까요? 예, 지난 대선 표 분석을 해보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1,300만 표를 얻었습니다. 780만 표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한 5,600만 표 이상이 부족하죠. 그것을 가져올 수만 있으면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절대 민주당 찍는 분들이 아닙니다.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뭔가 미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향하는 정치 지형, 그분들이 바라는 나라의 미래를 중도 보수가 제시를 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받아오면 됩니다. 실제로 그분들과 가장 브랜드 이미지가 겹치는 것이 저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이 더욱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표의 축소 지향의 방향으로 간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 다는 가져오기 힘들겠지만 절반 이상이라도 가져오면 내년 총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께서 오세훈 후보께 1분이라는 시간 안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오 후보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중도 확장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오 후보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 배 우리 아마 오 후보보다 확장성이 높은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제 확장성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확장성으로 나타나는가 잘 판단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나는 중도고 당신은 오른쪽이고 당신은 어느 쪽이니까
이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다 협력해서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우리가 좀 높여드리고 또 중간에서 활동하는 분도 귀하게 여기는 이런 통합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론조사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론조사는요, 3개월, 6개월이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처음 시장될 때 처음에 강금실 후보가 나타났을 때 아주 강적이었는데 제가 등장하니까 그 거품이 꺼지더라고요. 지지율은 이렇게 덧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정당이 어떤 정체성을 보이냐에 따라서 표는 오기도 하고 다시 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황교안 후보께서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신 것은 중도층의 마음에는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입장을 정리를 하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많은 보통의 시민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탄핵을 부인하고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쓴 정당의 대표, 그 당에 대해서 마음을 주기는 쉽지 않다. 저는 이게 크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런 중도 성향, 개혁 보수 성향의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정치인의 길이 보수를 개혁하고 개혁 보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얻어올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번에는 김진태 후보가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본인의 리더십 비전은 이런 것이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실까요? 네. 우리 당의 지금 문제는 싸울 줄 모르는 웰빙 정당이라는 겁니다. 지금 평상시라고 하면 옆에 계시는 이 후보님들 잘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이러한 난세에는 난세의 지도자의 덕목은 용기와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몸을 다 던져서 나라가 정말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내는 그런 용기와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감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미 행동으로 다 보여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장외투쟁을 나간 경력이 2년 동안 50회를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는 대중동원력입니다. 저는 출범 선언식을 5천 명과 함께 했습니다. 또 유일한 현역 의원입니다. 원내외 병행투쟁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께서 김진태 후보의 리더십 비전에 대해서 1분 안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김진태 후보가 용기 있게 현장에서 50여 회를 투쟁을 벌인 이런 점도 높이 치열합니다. 다만 투쟁에는 강원이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을 때라야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제가 김 후보에게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잘 싸워주는 이것도 참 귀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싸우는 우리 당의 다른 역할들도 다 소중하다. 그래서 결국 한 마음이 돼서 강원을 좀 병행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쟁의 과정에서 서로 우리 안에 또 그 또 다른 분란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좀 유의하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태 후보 답변하시죠. 네, 네, 충고 고맙게 듣겠습니다. 강원 투쟁, 병행 투쟁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남아서 싸우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만 강을 하게 되고 다 아랫목차지만 하려고 듭니다. 비바람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들 국회의원 배지 달고 아스팔트에 나가서 그러고 싶겠습니까? 같이 좀 나가서 우리 이런 애국 시민들의 그 고단한 손을 좀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밖에만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네, 당연히 국회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강원 투쟁도 좋고 뭐 한데 좀 나가서 싸울 때는 다 같이 스크럼을 짜고 정외 투쟁할 때 같이 하고 좀 이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 부대가 지금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5.18 망언 사건만 하더라도 컨트롤이 안 됐다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진태 후보는 지지율 축소 지향의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동안에 당을 지킨 것은 맞지만 지키면서 망가뜨렸다, 마이너스 후보다 이런 지적도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 김진태 후보가 자제를 요청을 하는데 그분들이 제 말을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태극기 세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께 얹혀가는 모습이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그분들의 그 에너지를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진로에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까?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김진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부대가. 부대는 군대죠. 뭐 지휘 체계가 있어야 이게 부대가 되는. 사단이거나 연대거나 이제 그런 지휘 체계가 없다는 것. 순수한 자발적 조직이라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겁니다.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나라가 걱정돼서 나오는 것 뿐입니다. 이분들 그냥 뭐가 부담이 되니 어쩌니 그렇게 우리 5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한번 나가서 좀 태극기 한번 흔들어 보시면 다 해소가 될 겁니다. 거기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오셔서 이제 뜨겁게 응원을 해주시는데 좀 다소 좀 과한 점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자제를 요청드리지만 아마 다음번부터는 더 좀 격조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당에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분들의 뜨거운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요. 황교안 후보가 본인의 리더십 비전에 대한 발표를 1분이라는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는 미래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장은 돌파형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투쟁이 필요할 때 투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섬김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함께 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국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체불임금 청산 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일했는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안타까워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섬김의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의 장점은 제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풍부한 국정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 능력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예, 어제 김 후보께서 결정장애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한 달 정도 각종 사안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회피형 리더십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냅니다. 사실 야당 대표는 사안이 터질 때 바로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는 그런 정말 빠른 판단, 상황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정치는 판단의 어떤 예술이다,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조금은 좀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뭐 결례되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대독총리, 의전총리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나치게 익숙해지셔서 그동안에 무슨 결재판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회피형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전투에 임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저는 제가 회피형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60평생 살아오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일할 때는 일합니다. 생각할 때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말할 때도 단호하게 말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검토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빨리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가 있습니다. 행동할 때 행동했고 또 같이 힘을 모을 때 힘을 모으는 기다림의 시간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경우에 승리를 가져왔었습니다.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가서 칼만 휘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고 강원도 좀 맞추면서 그렇게 투쟁을 해야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김진태 후보께서 황교안 후보께 질문을 하실까요? 예. 네, 제가 이 며칠 동안 우리 황 후보님하고 이제 토론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요. 답변을 하시는데 찬성하시는 건지 반대하시는 건지 조금 알쏭달쏭한 경우가 좀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나 국무총리로서는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는 아주 훌륭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여나 야의 그 줄타기를 해야 될 상황에서 양쪽으로부터 크게 좀 공격을 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무슨 대권도 아니고 여기는 제1야당의 대표를 뽑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원들이 야 이게 찬성하는 거냐 반대하는 거냐 이게 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치라는 것은 신중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외로운 고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제가 모두의 돌파형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오 후보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싸움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급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급하게 결정해야 될 때는 급하게 하지만은 모든 걸 다 급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판단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번 이제 그 우리 토론 과정에서 저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다 사실은 한쪽 극단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결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오해가 계셨으면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황교안 후보의 답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